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으로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조선대 이사회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제2의 민립대학 추진위를 구성하고 국민 공익형 이사제 도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한 차례 진통 끝에 최근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이사 9명의 최종 명단은 교육부 추천을 거쳐 오는 27일 확정되고 다음 달 중순쯤 임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분위 때 지금 하려고 예정 중이세요. 11월 27일 월요일 날 예정입니다. 7년 만에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서 학내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기존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학내 구성원들은 새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구재단 인사들의 배제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칭 제2민립대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시이사진과 국민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관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공익형 이사제 같은 것을 추가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재단 측 이사들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마찰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재현.